안녕하세요. 미카오 심리 상담입니다. 일본에는 에도 시대 훨씬 이전부터 사회적으로 아이도 어른도 아니고 남자도 여자도 아닌 독특한 존재로서의 역할을 한 10대 남자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헤이안 시대 이후 신사나 불교 사원에 어린 수행자로 들어가 그곳을 떠날 때까지 승려의 시종 역할을 한 치고도 있었고, 에도 시대의 귀족이나 사무라이 집에 들어가 비슷한 역할을 한 와카슈도 있었습니다. 치고와 와카슈는 등장 시기가 다르지만 연령대와 역할 그리고 여성 스타일의 머리와 옷차림을 했다는 점이 서로 비슷했습니다. 1600년대 에도 초기에 등장했던 가부키 여장 배우 온나가타 역시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달리 세 부류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면 동성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치고는 일본 미소년의 가장 오래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데, 기록상 에도 시대 훨씬 이전인 헤이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은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원에 일시적으로 거주한 10세에서 17세 사이의 사춘기 남자 아이들로, 그들의 역할은 불교 사원에서 종교의식을 돕고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종교적인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승려의 시종 노릇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훈련이나 수행을 위해 사원에 보내진 귀족이나 사무라이 집안의 소년도 있었고 수도자 견습생도 있었으며, 단순히 승려가 고용하거나 매매한 어린 시종들도 있었습니다. 치고는 남자였음에도 머리를 길게 기르고 비단 옷을 입고 얼굴에 하얀 파우더를 바르고 때로는 오하구로를 하고 붉은 루즈를 칠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아니 권장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이전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헤이안 시대 유행했던 여성 스타일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두 가지 주요 역할을 반영한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음악과 춤 공연뿐만 아니라 신체적 매력으로 의식과 일상 전반의 아름다움과 다채로운 색을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승려들의 로맨스 대상이 되거나 규정상 여자들과 잠자리를 할 수 없는 그들에게 성적으로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적인 치고가 되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매력 외에도 우아함, 고상함 그리고 음악이나 시의 조예가 있어야 했습니다. 몇 년 후에 치고가 성인이 되면 마스터 승려는 그를 내보내야 할지 계속 데리고 있어야 할지 결정해야 했는데, 치고 집안의 선택, 승려의 선택, 치고의 선택 등에 따라 경우의 수가 많았습니다. 때에 따라 치고는 수도승이 되거나 사원을 떠났고, 늙은 승려는 다른 치고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원에 있던 이런 미소년들의 존재를 승려들처럼 여자들과 접촉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던 사무라이들이 보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제3의 성 와카슈인데, 나이가 명확히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치고처럼 대략 10대 초중반에서 머리와 옷을 바꾸고 에보시를 쓰는 겐푸쿠 성인시까지였습니다. 막부에서는 이 또래의 남자아이들 모습이 성인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독특한 머리 스타일을 하게 했는데, 일반 남자의 헤어스타일과 달리 머리 위쪽 일부만 밀고 앞머리를 위로 넘겨 여자들이 묶는 것과 비슷한 모양으로 묶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의 머리는 여자 스타일과 비슷했지만 위쪽이 탈모로 구멍난 것 같은 모양새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자들이 입지 않는 소매가 길고 넓은 후리소대를 입었습니다. 사무라이 와카슈들의 경우 일반 사무라이처럼 두 개의 검을 찾고 치고와 달리 비상시에는 전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그들의 역할은 치고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인과 손님들을 춤과 음악으로 즐겁게 해주고 필요하면 잠자리를 했습니다. 에도시대 와카슈는 신체적으로 성숙했지만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남녀 모두 그들과 즐기는 것이 사회적으로 알게 모르게 용인되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지긋한 층에서 그들을 선호했습니다. 여자처럼 곱게 차려입은 미소년들이 연청색 비단 보자기에 여러 종류의 향이 든 키리나무 상자를 싸서 도시를 돌아다니며 향을 파는 척 상류층 저택을 드나들며 나이 든 귀부인들과 즐기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복장은 1600년대 이후로 갈수록 점점 더 여성스럽고 화려해졌습니다. 이 시기는 부를 축적한 존인들이 극장과 연극에 투자를 하면서 가부키를 비롯한 공연 문화가 활성화된 때였습니다. 와카슈의 역할도 점점 분화했습니다. 아게아 같은 요정에서 유녀들과 고객을 접대하는 전통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노래와 춤을 배워 무대에 서기도 했습니다. 당시는 에도 시대 성인들의 대표적 유흥거리인 가부키가 한창 인기를 얻을 때였고,
극단은 도시를 돌아다니며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극단 여배우들이 주로 유곽 출신이다 보니 공연이 끝난 후 예사로 매춘을 했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스폰서들이 여배우들의 환심을 사려고 다툼을 벌이는 등 불법적 행태들이 일어나자 그렇지 않아도 예의주시하던 당국에서 1629년 여배우를 가부키에서 제외시키고 그 역할을 남자 배우에게 맡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배우가 여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바로 온나가타였습니다. 하지만 젊은 남자들의 여장은 여배우 못지않게 대중들에게 매력적으로 어필되었습니다. 결국 당국의 의도가 수포로 돌아가자 막부는 1642년 온나가타를 금지시켰고 남자 캐릭터들만 등장하는 연극을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극의 주제가 동성애를 벗어나지 않았고 와카슈가 출연했습니다. 결국 당국에서는 와카슈의 출연도 금지시켰습니다. 이후 제재는 효과가 없는데 그들의 출연에 대한 청원은 이어졌습니다. 결국 당국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불법 행위가 덜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모든 배우에게 성인 남자 스타일로 머리를 미는 조건으로 1644년에 온나가타 출연 금지령을 해제했고 1652년에 와카슈 출연 금지령을 해제했습니다. 온나가타와 와카슈는 지침에 따라 머리를 밀었지만 밑머리 부분을 무라사키보시 혹은 카치라라고 불린 보라색 머리 스카프로 보완했는데 아이러니하게 이것 또한 그들만의 고유한 상징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후에 무라사키보시는 가발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런데 온나가타가 동성애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겠지만 온나가타 지망생들인 카게마라고 불린 미소년들이 여장과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와카슈는 메이지 시대로 오면서 사라졌지만 온나가타는 오늘날에도 건재하며 남자 배우들의 전통을 고수하는 가부키에서 여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에도 시대의 온나가타는 일상에서도 여장을 했지만 오늘날의 온나가타는 가부키 무대에서만 여장을 한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